안녕하세요. 송중기 전현민입니다. 제가 지금 좀 자다가 배가 고파서 또 일어나서 이렇게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에어컨 좀 끌게요. 자, 지금 좀 제가 좀 자다가 아까 일났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지금 또 먹방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밥 먹는데 카레에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고춧가루 이게 되게 맵습니다. 저는 또 맵은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고춧가루가 많지요. 되게 매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 카레하고 이렇게 밥하고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비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또 김치가 있고요. 김치입니다. 자,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다 먹고 나면은 밥 먹고 나면은 또뭘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좀 맛있겠죠? 이거 지금 그러기 작년 그러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식당에 가면 와 우동 그러기 있잖아요, 아주 큰거 우동 그러기. 내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작년이 아니에요. 카레하고 고춧가루 되게 매운 거 하고 이렇게 지금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해보면 재분을 갖다 놔놓고, 엉뚱한데 다른 데다가 놔두고 찾았네. 바로 옆에 놔놓고 찾았네. 자, 김치. 김치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거를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러고 제가 매운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한몇년 동안에 그렇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매운 거 먹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몇개 먹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청양고추 밥 먹을 때마다 보통 밥한 공기 비울 때 보면은 고추 한 10개 이상 제가 먹습니다. 10개 가까이 이상 그런 식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한몇년 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먹지를 않고 있죠.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먹고 싶을 때가. 그럴 때는 이제 또
청양고추를 사서 청양고추를 사가지고 그렇게 또 한두 개 써 먹습니다. 아, 맛있다. 지금 시간을 좀 볼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나 정도 됐노?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1시 39분이거든요. 11시 39분. 제가 한 11시나 정도 돼서 일어나서 바깥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밥을, 먹방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매번. 아, 이번에 막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매봐. 아, 매봐. 여러분들, 지금 입안에 너무 맵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국물. 아우 매봐.
매 숟가락 남았는데 이거 버터 끝내야 되는데. 아, 매워. 아, 뭐. 아, 매워. 아유, 한두 숟갈 남았거든요. 이거 한 숟갈 먹어야 하고, 예. 또한 숟갈 더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깨끗하게 배웠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배웠죠. 아, 배부. 배도 부르고. 아, 눈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너무 매워서 눈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여러분들, 제가 요거까지 먹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거까지. 요거까지 지금 먹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요것도 지금 굉장히 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 매워서 포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렌즈에다가 다시 데펴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씩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씩 하세요. 한 개씩 잡수세요. 아, 매워. 요것도 지금 되게 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매운 건데, 네, 요거는 지금 먹는 거랑 제가 보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매워가지고 눈물, 콧물 막 지금 막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눈물 보이시죠? 아, 또 콧물까지. 자, 여러분들. 제가 밤에 조금 자다가 일났어. 지금 또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먹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다음 먹방에서 또 우리 만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 방송,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께 또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일, 네. 자, 여러분, 빠이. 다음 방송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방송에 만나요. 안녕.